너 때문에 내 심장이 고장 났거든. 오빠 꼬추가 고장 났겠지. 어? 어 왔어? 어 오빠 어디 갔다 왔어? 운동하고 갔지. 운동은 좀 빡세게 하네. 아 태대는 원래 그래. 문예 창작가가 뭘 알겠냐. 어. 야 뭐야? 뭐가? 너 뭐야? 뭐가? 뭐야 오늘? 뭐가 뭐야? 너 오늘 왜 이렇게 예뻐? 아 꺼져. 오늘 장난 아니야? 왜 이렇게 예뻐 진짜? 맨날 맨날 점점 더 예뻐지냐? 아 꺼져. 신발 못 보던 거네? 샀어. 아 나 이거 어느 메이커인지 알겠다. 뭔데? 딱 보니까 네가 신은 거는 어느 메이커인지 알 것 같아. 뭔데? 천사표. 오빠. 응? 똥이나 먹어. 응? 똥이나 먹으라고. 아니 오빠가 이제 너를 이제 천사라고 좀 이제 문학적 감수성으로 그러니까 알겠는데 똥이나 먹으라니까? 똥을 왜 먹어? 넌 진짜 다행인 줄 알아라. 뭐가 다행인 줄 알아? 너 다행인 줄 알아 진짜. 뭐가? 너 큰일 날 뻔했어. 무슨 큰일? 너 만약에 어 예쁜 게 죄였잖아? 어 넌 무기징역이야. 오빠. 응? 오빠 그 못생긴 게 죄였잖아? 오빠 사형이야. 아? 오빠 못생긴 게 죄였으면 오빠 사형이라니까? 아니 오빠 참수형이야 오빠는. 뭐가 예쁘다는 뜻으로 내가 문학적으로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아까부터. 이리마 그래도 나는 너랑 대화하는 거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. 너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자의 그런 섬세한 감수성이 너도 분명히 있을 거야. 오빠 너 절대 포기 안 한다. 포기해. 너 혹시 응. 복싱도 했었어? 잠깐 했었지. 왜? 아 그래서 그렇구나. 뭐가? 아 응. 너가 복싱을 해서 그랬었던 거였어. 뭐가? 아 네가 자꾸 내 심장을 쿵쾅 때리길래. 오빠 응? 복싱 배운 사람한테 주탱이 쿵쾅 맞아볼래? 뭐라고? 와 진짜 주탱이 쿵쾅 때리고 싶다. 주탱이를 왜 때려? 내가 너를 보면 내 심장이 이렇게 쿵쾅 한다는 거를 나 개소리야. 똥이나 먹어.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화가 나. 오빠 그냥 똥을 싸서 똥이나 먹어. 아우 진짜 이씨. 왜 저러는 아니야, 거야 아니야, 진짜. 아니야 난 너랑 대화 절대 포기 안 할. 포기해. 아니야 아니야 너도 있어 분명히. 너도 이 안에 너의 그 섬세한 그 여리여리한 그게 분명히 어딘가 있어. 없어. 오빠랑 같이 거기 선글라스 사러 가자. 선글라스를 왜 사? 오빠 선글라스 사야 돼. 왜? 이 겨울에. 너만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너무 부셔서. 오빠. 어? 눈탱이 맞을래? 아니 뭘 자꾸. 그러니까 주탱이 많고 눈탱이도 맞을래? 뭘 자꾸 탱이를 때려. 그러니까 주탱이 눈탱이 탱탱이 맞을래? 아니 너가 그렇게 화를 낼 필요가 없다니까? 어? 그러니까 너가 예쁘다는 걸 내가 이렇게 눈이 부시다. 똥이나 먹어. 왜 자꾸 똥을 먹여? 아 뭘 자꾸 문화적 감수성이 나발이고. 아 맞다. 오빠 그거 고치러 가야 되는데. 뭘 고쳐? 아 너 막 고장난 거 이런 거 좀 잘 고쳐? 어 뭔데? 네가 좀 고쳐줄래? 뭔데? 너 때문에 내 심장이 고장 났거든. 오빠 고추가 고장 났겠지. 어? 오빠 고추가 고장 났겠지. 그게 뭐야. 아니 오빠 잘 서지도 않잖아.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왜 나와 지금 내가. 그러니까 오빠 심장이 고장 난 게 아니라 오빠 고추가 고장 난 거라고. 얘 방금 되게 로맨틱한 멘트였어.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정을 해 안 해. 그게 왜 그런 결론으로 도달해. 우리 저기 안과 나가자. 오빠 안과 가야 돼. 안과를 왜 가. 아 오빠 눈이 요즘 좀 이상해. 왜? 눈이 진짜 정상이 아니야. 뭐가 정상이 아닌데. 내 눈에 자꾸 너만 보여. 그리고 이비인후과도 가야 될 것 같아. 왜? 아 귀도 이상한 것 같았거든. 뭐가? 내 귀에서 자꾸 네 목소리만 들려. 비뇨기과나 가. 마? 비뇨기과나 가라고. 아니 오빠 귀도 이상하다고 했지. 귀도 이상하면은 비뇨기과 가야 돼. 아, 그 귀도가 아니잖아. 아니 나는 안과 이비인후과. 그러니까 안과랑 이비인후과 갈 때가 아니라 지금 비뇨기과 갈 때야. 여기가 제일 급해 시급해. 아니 너 지금 되게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. 그게... 아니야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어. 야 됐고 너 그냥 물이나 마셔. 물을 왜 마셔. 너 물 마셔야 돼 지금. 물 왜 마셔. 물 마셔.
꽃이 시들기 전에. 오빠 꽃이는 시든 거야? 뭐라? 그러니까 오빠 꽃이는 시든 거냐고. 아니 그게 뭐 그게 왜 나와 예림아? 왜 이렇게 꼬치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야? 꼬치가 아니고 오빠 여기다 물 좀 붓자. 아니 너무 말라 비틀어져 있어. 나 오빠 꼬치 때문에 한숨이 나와. 에휴. 화장실 갔다 올게. 와 진짜 대박. 왜 저러는 거야? 아 승훈아. 아니 아 나 오늘 예림이한테 나 프로포즈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. 프로포즈 하려고 내가 좀 로맨틱하게 조금 분위기 좀 잡으려고 하는데 알잖아 예림이 스타일 이게 분위기 자체가 안 잡혀. 뭐 멘트 이런 거 없냐? 내가 멘트를 아무리 쳐도 이 씨알이 안 먹히는데. 아 좀 직접적으로 아 그냥 우리 이제 그만 사귀자 이렇게 해놓고 걔가 왜?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이제 결혼하자. 아 차라리 이게 차라리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낫겠다.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. 아 집에 가자. 무슨 하는 거야 자꾸 아까부터. 앉아봐. 왜? 나 진짜 너한테 진지하게 할 말 있으니까 똑바로 들어. 뭔데? 우리 이제 그만 사귀자. 그래. 뭐라고? 그래. 여기서 그래가 나오면 안 되는데. 그래. 어떻게 그래가 나오죠? 그래. 아니 잘 그러니까 그래. 잘 생각해봐. 우리 그만 사귀자. 그래. 그래. 그래가 아니야? 그래. 뭔 소리 하는 거야? 그래가 아닌데? 그래. 나 그럼 딴 거 한다. 뭐가?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? 넌 이제 혼자야. 뭐라는 거야? 넌 이제 혼자라고. 뭔 소리 하는 거야? 아, 뭔 소리 하냐고. 아,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. 약 혼자. 어휴 진짜. 어휴. 아휴 진짜. 이거 어떡하지? 약 혼자인데? 왜 그러냐 진짜. 아니 나 오늘 너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그랬어. 그러려면 조금 우리가 조금 이렇게 달달한 분위기가 이렇게 생성이 돼야 되는데. 아니 오늘 프로포즈 하려고 계속 이랬던 거야? 그래. 아 그럼 진작 얘기를 하지. 내가 할게. 결혼하자. 응? 어? 결혼하자고. 얘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? 응. 가자 우리 엄마한테 인사하러. 나와.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? 어. 존나 멋있네.